최고수 문따글. 지금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객잔을 운영하며 숨어 살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다.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 거야. 문따글! 오랜만이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진정해. 오늘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뭐 음식 맛 좀 보러 왔어. 내가 너한테 음식을 팔 것 같아? 당장 가. 이래도.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예, 두 명이세요? 이 가게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야? 저희는 그 매운 닭고기 요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2인분 가져와. 알겠습니다, 2인분이요. 야, 춘니. 예. 문따구가 방심한 것 같은데 저 녀석을 해치우고 우리 도끼파가 최고가 된다, 알겠지? 예. 좋았어. 아이고, 이게 바로 우리 가게에서 메인 요리, 매운 닭고기 요리라고요? 여성분들도 좋아하고 아주 맛있는 요리입니다. 그래? 예,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겠는데? 맛있죠? 뭐야? 예. 야, 매운맛이라며 음식맛이 왜 이래? 이게 조금 있으면 매워집니다. 놀랐지? 야, 그래 문따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소룡, 너도 가장 자신 있는 무공으로 얘를 없애버려, 알았지? 뛰겼어 뭐! 보시지? 졌어. 슬픈 생각, 슬픈 생각. 부럽구만. 그렇다면은 안 되겠다. 2대1로 싸우자. 준이 긴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잘 말았지. 예. 두 명! 이제 우리들이 커플인가? 응? 야, 잘했어 이 사람 이겼어. 야, 문따구 뭐 하는 거야? 야, 문따구. 예. 너 진짜 자꾸 이렇게 비겁하게 나올 거야? 아니 비겁하다니.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도끼를 쓸 수밖에 없어 이 자식아. 그렇다면 나도 방법이 있지. 도와줘요, 두꺼비 아저씨! 야, 두꺼비, 그런 허술한 작전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뭐야, 과자? 이거 먹으라고? 과자 맛있네. 하나 더 줘봐. 근데 이거 무슨 과자야? 이겨, 두꺼비 아저씨야. 야, 문따구, 너 이 정도밖에 안 돼? 네가 덤벼 이 자식아. 그러면 내가 호랑이 권법으로 상대해 줄게. 호랑이 권법? 호랑이 권법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유일한 사람 있지. 나라 김우지상. 김우지. 김우지. 또이. 김우지. 야메떼. 김어찌 대단한데? 수면끼리 나오나 이 와라지오 소꼬리. 이건 약가다. 지금부터 진짜 호랑이 권법으로 널 제압하겠다. 아 그래? 야 그러면 호랑이 대 호랑이로 한번 싸워볼까? 하이!
오! 오! 간다! 헤이! 하! 어! 야, 저게 호랑이 권법이야? 어? 저거 완전 바보들 아니야, 이 자식아? 뭐 바보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상담하는 수밖에. 한다! 어, 뭐야? 난 원래 없어. 어? 도와줘요, 두꺼비 아저씨! 야씨. 야, 두꺼비 덤벼. 장난 그만 치고 덤벼봐. 뭐야? 아, 과자 먹으라고? 그래, 진작에 이런 걸 갖고 왔었어야지. 맛있네. 하나 얻어봐. 아니, 이거 말고 방금 전 거 이거 묻은 거 있잖아. 그걸 줘야지. 아!